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TSMC 미국에서 퀄컴 4나노 반도체 생산 미국 대규모 투자 회의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신설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서 내년부터 퀄컴의 모바일 반도체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 반도체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및 비용의 부담이 변수로 TSMC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TSMC, 미국에서 퀄컴 4나노 반도체 생산, 미국 대규모 투자 회의론 고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TSMC, 인텔 이 3개 사이에 미국 내 공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데, 애리조나 챈들러에서 지금 2024년을 가동을 목표로 2천억 달러 투자, 그리고 오하이오 콜린버스에서 메가팹 유력 후보지로 최대 100억 달러 투자, 이렇게 지금 인텔이 나와 있고, TSMC는 애리조나 피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텍사스 테일러시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이 이미 있고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TSMC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더욱 대폭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미 그때 당시에 공장을 짓고 있던 TSMC가 공장 증설에 대해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TSMC는 당초 120억 달러로 계획했던 미국 투자 규모를 4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한 것이죠. 이와 함께 2026년까지 애리조나 주에 반도체 공장 하나 더를 건립하겠다라고 당시 밝혔습니다. 400억 달러는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당시 로이터는 전하고 있었죠. TSMC는 투자 확대 계획에 따라 피닉스 공장은 2024년부터 4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게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이 공장은 원래는 5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현재의 주력인 4나노로 바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 건립될 공장에서는 최신 공정을 적용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게 된다고 TSMC를 당시 강조했죠. 애리조나 공장은 완전히 가동될 경우 연간 60만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퀄컴의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1일 대만의 경제일보는 TSMC가 내년부터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예정대로 4나노 미세 공장 반도체 위탁 생산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첫 번째 고객사는 바로 모바일 반도체 전문기업인 퀄컴. 팀 쿡 애플 CEO도 최근 TSMC의 미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식에 참석해 해당 공장에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길 것이라는 계획도 밝힌 바가 있죠. TSMC가 미국 공장 가동을 시작하는 초반부터 퀄컴과 애플 등 대형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순조롭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셈입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파운드리 공장 외의 공장에 대해서는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TSMC의 미국 투자 확대를 두고 대만 내부에서 회의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죠. TSMC의 투자 여력이 미국에 분산돼 대만 내 시설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칩스법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갈수록 상황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건설비 상승은 TSMC의 미국 투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대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의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정치권에서는 TSMC의 기술 인재 유출을 굉장히 요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TSMC가 대만에서 근무하던 반도체 전문 인력을 미국 공장으로 대거 이동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 여기에 장중모 TSMC 창업주도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등 여러 가지 단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현지 시설 투자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대만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대만과 미국의 시설 투자를 벌일 때 발생하는 차이를 과소평가했다라고 하면서 공장 가동에 들이는 비용이 대만의 두배 이상 이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만의 타이페이 타임즈도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일부 전문가는 두 국가의 반도체 공장 운영 차이가 네배 이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라고 하면서 TSMC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라고 지적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칩스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한번 발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쓰레기 같은 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TSMC가 미국의 과감하게 투자 확대 계획 발표의 배경에는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시설 투자 지원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하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연구개발 투자에 520억 달러, 약 68조 원의 지원금과 추가 세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보조금 제공과 관련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TSMC가 투자 확대를 통해 확보하게 될 실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유력해지기 때문이죠.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이 반도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일부 반환해야 하고 향후 중국 내 시설 투자에도 제약을 받게 됐기 때문이죠. TSMC의 장중모 전 회장도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견제는 찬성한다고 할 만큼 중국 내 시설 투자 제약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무부의 엄격한 지원금 제공 조건이 결국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객사와 소비자의 부담이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었죠. 대만 정부와 장창업주가 이처럼 TSMC의 미국 공장 투자에 부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TSMC의 향후 미국 내 사업 계획과 의사결정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창업주는 현재 TSMC 경영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공개석상과 외부 행사에서 활발하게 참석하며 사실상 TSMC의 대기업 총수와 같은 역할을 현재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TSMC의 미국 시설 투자 계획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ITG는 이미 TSMC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 장비 반입 등 투자 속도가 다소 늦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이죠. TSMC의 미국 공장 가동 시기가 기존에 계획되었던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TSMC 투자 보조금 제공 규모와 지원 조건 등이 앞으로 최종 투자 규모와 생산 라인 구축 속도 등의 변수로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라는 분위기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중국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돼서 결국 중요한 지금 이익 분배,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발표가 되지 않아서 불안정한 지금 추가 발표가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가 기존 170억 달러, 약 22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금액이 인건비 상승, 건설비 상승 등에 따라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무려 50%가 늘어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런 변수를 고려해 투자 계획을 늦추거나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결국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TSMC도 상당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 짓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어야 되고 투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때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